박정희 씨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통화 완화, 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증시 부양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어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약 95조 규모의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내일은 중국 재정부장이 제3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상승했던 소비재를 눈여겨보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3차 부양책은 앞선 부양책의 실망감을 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고려아연 이사회도 있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자, 오늘 박정식 파트너께서는 중국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뭐 하나 공개된다고요? 네, 내일 아무래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일부 좀 공개될 것으로 네네.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좀 증시 부양책 관련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증시를 아예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는 건가요, 중국이? 그렇죠. 이제 스와프 퍼실리티도 이제 인민은행에서 설립을 한다고 이제 전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시 부양에 관련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이제 지난달 24일날 이제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 0.5% 이하 그리고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190조 공급 이제 이런 이제 이슈를 내놨었죠. 네네. 이때 이제 이슈를 내놨을 때 우리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받았나라고 이제 살펴보았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 의류 쪽 섬유 의복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피의 이제 섬유 의복 지수가 한 7.16%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오르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 4.5%, 그 다음에 의료 정밀이 3.9%, 철강 금속이 3.78%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대표적인 소비주로 이제 언급이 됐었던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타 종목들, 카지노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부각을 좀 덜 받았었죠. 왜 이런 업종은 올라서 이미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오른 거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좀 이슈를 끌지 못한 것 같아요. 끌지 못했나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도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중국 하면 화장품, 카지노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을 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 이미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부각을 못 받았으니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 이제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중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움직인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다소 조금 부진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측면도 아무래도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은 일단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단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안타깝게도 또 시장에서 발표 나온 거 소비 물가 지표를 보면 CPI가 또 예상치 대비 그렇게 좀 좋게 나오지 못했어요. 좋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어떤 이런 부진한 측면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일단 중국 당국이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2조 위안 규모 한 380조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진작과 그리고 이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 통화 부양책 발표에 이어서 이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떤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지금 시장에서 매우 주목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의류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류 관련 종목들 중에 FNB가 일단은 가장 많이 FNF가 예, 중국 매출이 가장 이제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FNF가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휠라홀딩스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의류 업체를 이제 노리실 분들은 FNF가 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 시장에서 지금 지수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하라라고 저번에도 언급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
제가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의류 업체 중에 중소형 주들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뭐 재정 부분에서도 정부 쪽에서도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 이번에는 아예 증시에 직격탄으로 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국 증시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 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함께 조금이지만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무려 40%가량에 달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부양책이 발표가 된 뒤에 한 달 사이에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니까요. 두 자릿대 상승 추세는 20% 이상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전거래에는 보합권 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죠. 역시나 한 달 동안 두 자릿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전거래일 역시나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ODM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해어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만도 3%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HL만도는요.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가운데 중국의 매출의 의존도가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분기만 하더라도 20%가량의 중국 매출이 좀 잡혔는데요. 역시나 최근에 주가 추세를 보게 된다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전거래에는 마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카지노 업장을 운영하고 있죠. 공항과 굉장히 가깝게 있고 중국인들이 돈을 쓸 때 특히나 한국에 놀러 올 때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흐름만 본다면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만 원대에서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그동안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 속에 참 주가의 흐름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0.1%가량 하락했지만 한 달간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주가의 상승력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KRX 지수를 보게 됐을 때 철강 그리고 소재 관련되어 있는 지수단이 상승률 가운데서 1, 2위를 차지할 만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되고 나서 지수단 자체에서는 좀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의료 관련 기업도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보고 계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 바로 그럼 골라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께서 아까도 뭐 언급해 주셨듯이 섬유의복, 의류 이쪽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볼까요? 대장주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은 그 우량주 중에서는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FNF, 또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제가 이제 그걸 좀 꼽고 있는데 중소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소형주. 최근에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계속 네. 강조해 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중소형주 중에는 그리티라는 종목입니다. 그리티요? 네, 그리티. 그리티가 좀 생소합니다. 네, 많이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조금 이제 급성장이 나오고 있는 이제 의류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의류 업체요? 네, 언더웨어나 이제 애슬레저, 요가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옷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여성용 이제 이너웨어 전문 업체인데 세계 최대 언더웨어 업체인 미국 HBI사의 원더브라와 그리고 플레이텍스, 저스트 마이 사이즈, 메이든폼 이런 이제 수입 브랜드를 이제 국내 또는 이제 중국에 판매권을 확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도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선스 브랜드인 갭이나 크로커다일 그리고 주식 꺼티르 이제 이런 이제 브랜드의 판권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자체 브랜드 감탄브라, 르페, 미싱도로시 그리고 퍼리쉐 이제 이런 자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또 이제 그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 윗들을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네. 유통 전문 기업인 이제 청담 글로벌과 전략적 독점 판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진동닷컴의 1차 벤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유통시키는데 상당히 좀 강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리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바닥권에서 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실적적인 측면은 지난 이제 2021년에 영업이익이 다소 좀 적자가 나왔는데 2022년부터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고 2023년에는 더욱더 빠른 성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지금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성장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2분기 누적으로 이제 70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상황이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 바닥 흐름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800원대부터 대략 한 2,75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최소한 한 3,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200원 자리 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 착을 한다면 4,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그리티 자체로는 좀 생소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감탄브라나 원더브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오네요. 그러면은 그리티가 어쨌든 중국 쪽에서 직접 이제 매출 비중이나 아니면은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협업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매출. 온라인 매출을 이 주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 쪽에 어쨌든 패션, 의류, 섬유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이고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좀 움직였죠. 그리티는 아직 뭐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규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중국 경기 부양책. 네,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ODM 기업인 코스맥스. 네, 가지고 왔는데요. 네. 기존에 제가 또 화장품 브랜드 관련 기업들 내지는 롯데 관광개발과 같은 중국 소비주 섹터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덜 나오면서 추세 지금 전환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코스맥스여서 일단 코스맥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봤을 때 올해는 사상 최대치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체 매출 중에서 한 3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었기 때문에 중국 법인의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상으로 이제 조정과 낙폭이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 로컬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이라는 관련 이제 기대감도 다시 가져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게 되면 투자 역시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코스맥스가 매출액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기업들, 국내 브랜드 기업들 쪽에서 수출이 지금 해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객사 수만 하더라도 3,3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고객사는 1,600개 정도 되고요. 해외 이제 고객사는 1,700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한번 그런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맥스 쪽에서도 해외 그런 고객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당연히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멘텀을 볼 때 그럼 고객사를 어느 쪽으로 지금 판로를 뚫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지금 남미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 규모가 세계 4위로 꼽힐 만큼 화장품 소비가 많은 국가라고 하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뷰티 산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잠재
고객사가 더 많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외에도 지금 타 신흥국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남미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인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흥국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고객사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이쪽 이제 해외 지역 쪽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으로 코스맥스를 가져왔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네,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는 순매수가 좀 더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9월 달 골든크로스 이후로 지금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두 번째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중장기적인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부터 우리 소비자분들이 코스맥스도 주목해 볼 만한 ODM 관련 화장품 기업으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화장품주를 주셨어요. 최근에 어쨌든 뭐 중국뿐만 아니라 팔로우를 다변화하고 있는 것도 코스맥스에게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역주기 조정, 그러니까 경기 부양 강도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이라는 뭐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경기 부양책을 내일 공개한다고 하니까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뭐 2차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으니까 과연 다음 주에 어떻게 중국 시장이 반응하는지 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